빛이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종이 응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처기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18호 시리는 우리 수령님께서 세조국 건설의 나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시고 우리 인민들을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내용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던 우리는 당시 정로에 실린 로동법령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로동법령은 1946년 6월 24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야 할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정규무력도 창건해야지, 새조선의 민족 간부를 키워내는 이 종합대학도 내와야지, 정말 우리 수령님께는 이 크고 중대한 사업들이 수없이 제기됐습니다. 해방 후 그 민주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만도 이제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토지 문제와 산업 문제, 그리고 노동계급의 민주주의적 해방과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 문제, 교육과 산업의 민주화, 정말 그 범위는 참으로 방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의 모범으로 되는 이 토지개혁을 성리적으로 완수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그 다음 착수하신 문제가 바로 이 노동법령 발표입니다. 그래서 1946년 6월 20일 북조선 림시민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노동법령 초안에 대해서 밝히시었습니다. 해방 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신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될 노동법령의 목적은 전체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키며 산업에서 제국주의적 착취의 잔재를 근절하고 노동계급의 민주주의적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노동법령으로 정녕 이것은 인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견인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여러 개혁들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민주주의적인 노동법령을 실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노동법령은 사회주의사의 노동법령과 꼭 같지 않으며 더욱이 부르주아 국가의 노동법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 법령은 전체 노동자, 사무원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법령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준비에 기초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46년 6월 24일에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 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법령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세계 식민지 및 반식민지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주주의적인 노동 법령이었습니다. 노동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자 사무원들은 처음으로 8시간 노동제와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제, 유급 휴가제와 사회보험제를 비롯하여 노동과 휴식에 관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법령이 발표되자
노동자, 사무원들은 물론이고 이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다시 맛본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노동법령을 받아 하는 각직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감사 편지들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해방의 기쁨이 넘쳐있던 우리 인민들은 노동법령의 발포로 더 큰 환희에 휩싸이게 되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노동법령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도 열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해방 후에 발포된 노동법령은 진정으로 근로하는 인민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적 법령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가지가지의 고마운 사회주의 혜택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더욱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됐습니다. 참으로 노동법령뿐만이 아닌 세조국 건설 시기에 실시된 민주개혁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